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로드바이크 인터널 방식의 핸들바 교환 방법, 자전거 프레임을 통과하는 유아포스까지 사용하는 툴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변속 이너 케이블과 변속 케이블 하우징, 4mm 엔드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브레이크라면 새 브레이크 이너 케이블과 브레이크 케이블 하우징, 브레이크 엔드캡 5mm를 준비해주세요. 브레이크 이너 케이블은 로드바이크용과 MTB 두 종류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작업하는 데는 인터널 케이블 라우팅 툴이 필요합니다. 프레임 케이블 가이드가 필요할 때 사용하며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유압 케이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압 브레이크를 교환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용 인서트와 올리브링 유압 브레이크 호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핸들바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라우팅 툴입니다. 여기에 케이블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핸들바 안으로 자석 머리를 넣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가이드 케이블을 이동시킵니다. 성공적으로 케이블이 통과되었습니다. 변속 케이블 겉을 가이드 케이블에 끼워서 설치합니다. 변속 케이블 겉선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브레이크 케이블도 같은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가이드 케이블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프레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임에 자석 케이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출구 쪽으로 자석을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석 케이블 끝에 하우징 케이블을 끼워서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케이블 가이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튜브가 있는 방식 사용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인터널 케이블 라우팅 툴이 없어도 됩니다. 카본 핸들바는 새로 설치할 때 카본 고리스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카본은 갑작스러운 무게에 잘 미끄러집니다. 4에서 5 뉴턴미터 정도로 조입니다. 핸들바를 설치 후 수평을 확인해 주세요. 로드바이크 듀얼레버를 고정하는 볼트는 후드 안쪽에 대부분 위치합니다. 분리해둔 레버를 새 핸들바에 설치합니다. 이 핸들바는 오렌지색 케이블 가이드 튜브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안쪽을 따라서 겉선을 밀어 올려서 설치합니다. 자석을 사용한 인터널 케이블 가이드 작업이 생략되어서 매우 편합니다. 듀얼 레버에 설치된 이너 케이블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레자 왁스를 뿌려두시면 아주 쉽게 케이블이 미끄러집니다. 오렌지 가이드 케이블은 분리합니다. 이쯤으로 자르겠습니다. 겉선들은 레버 홀더에 끼우면 됩니다. 그대로 앞브레이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로 브레이크 케이블 길이 조절이 필요해서 잘라주었습니다. 5mm 엔드캡을 끼우고 케이블을 브레이크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구매 가능한 제품 주소는 영상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